안녕하세요. 오는 주일은 이수감 목사님께서 마더스데이 특별주일 설교를 해주시기에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약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서의 저자는 본문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즉, 하박국서의 저자는 하박국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로 묵시로 받은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것은 3장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기서 나오는 시기오노스는 여러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는 말이지만 시편 7편의 다윗의 시에서 좀더잘알수 있습니다. 시편 7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요 그리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그 시편 7편의 각 주에 보시면 그 시가요을 문학 또는 음악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시가요 하박국서의 시기오노스는 각각 음악 용어로 단수와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편 7편에서는 애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계통의 음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노래는 음악 기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예언자이면서 다시 수많은 시편을 예루살렘 궁전에서 지자에 따라 불렀던 것처럼 하박국도 하나님의 묵시를 궁궐에서 지자에 따라 불렀을 것으로 추적되며 그리고 그의 이 하박국서가 궁궐 내에서의 상위 계층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두 번째 하박국서에 쓰여진 연대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바벨론 갈대 사람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보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어느 시기인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에 죄의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이전의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어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1장은 하박국의 호소와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호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장은 그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과 바벨론의 다섯 가지 재앙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를 좀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하박국의 호소와 하나님에 대한 대답,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호소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박국의 호소의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대학상을 불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약탈과 폭력, 다툼, 시비가 끝없이 일어나고 공의가 왜곡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제약으로 털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박 갈듯이 덮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하박국의 그 호소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불의를 보고만 있을까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장 5절에 10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그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바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강포한 바벨론을 이용하십니다. 이에 선지자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눈이 밝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박국은 1장 15절에도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고 올리며 거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이런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장 2절에서 4절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묵시를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묵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묵시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이 분명해서 뛰어가면서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묵시에 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본문이 1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즉 결국에는 부패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이라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이용하시지만 바벨론의 악행을 묵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그 묵시를 하박국에 주시고 그리고 그 묵시의 내용에 따라 그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박국에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후에 2장 5절 이후에 바벨론의 재상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섯 가지 그 바벨론의 재상에 대해서 제약 폐역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타인의 것을 탈취하는 부당한 간행에 대해서 강제 노역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폭력 등으로 혹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에 맞추어진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3장 2절에 하박국서 3장 2절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진노하시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과일과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즉 우리의 삶이 궁핍하여지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